11월 4일에 표결에 붙여질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에 주민 발의한 에잇을 반대하는 아시안들이 이 안에 부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동성 결혼 찬성자들은 센터널이 연합 감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수년 동안 살아온 동성 부부들의 결혼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수정 헌법 14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민 발의한 에잇 삭제를 찬성하는 단체들은 동성 부부의 결혼은 부도덕하다고 이를 찬성해 왔습니다.